복지TV가 김진홍 전 KBS 제작본부장을 신임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.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복지TV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방송 제작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. 박성현 기자입니다. 지난 4일 김진홍 전 KBS 제작본부장이 신임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됐습니다. 김 자문위원장은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87년 KBS에 입사해 유머 1번지와 슈퍼선데이, 개그콘서트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담당하며 방송계 발전에 앞장섰습니다. 이후 KBS 예능국 부장과 미디어 본부장, 예능국 국장, 제작 본부장을 역임하며 방송 현장 전문가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. 앞으로 김 자문위원장은 복지TV 방송 전반에 대한 자문 등을 담당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방송 제작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. 복지TV 뉴스 박승용입니다.